할렐루야. 저 신소골 목사입니다. 충성! 5분까지라고 그러셔서 저는 정확하게 4분 59초까지만 오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일성이란 놈의 6.25 남침으로 인해서 시골 면장이시던 제 아버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고문당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제 앞에서 또 학살당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공산주의가 잘 압니다. 그놈들의 그 악랄하던 모습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 5천년 가난의 역사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전부 다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월남전에 참전해서 대망 월남이 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허구한 날 자유월남 물러가라고 대모를 했던 그들이 결국엔 자유월남이 대망하고 그리고 저 베트콩 공산월남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남민족이 모두 비굴이 돼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전 여러분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지금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에 개구리 모양으로 지금 죽어가면서 죽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쳐서 부르짖습니다. 이 민족이 앞으로 우리가 죽어봐야 정신 차리고 모두 피플이 돼서 세계 각국을 돌면서 괄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그래야 정신 차릴 거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 있다고 합니다. 왜 1200만씩이나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째서 이렇게 좌파가 득세해가지고 나라를 전부 이렇게 토탄에 빠뜨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주신 그 기틀을 잡아주셨고 그리고 계속 내려오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곳간을 채워놓은 것만 지금 곳간을 거기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그에 사정없이 빨아들이고 있는 이 좌파 정부를 한번 보시죠. 나라가 지금 전부 망가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중에는 목사님들 중에는 목내기들이 있습니다. 목내기. 목내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 쓰레기. 정권 앞이라고 해서 권력 앞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저 박수만 치면서 그저 문벼 정감을 부르는 그런 목사들 이름을 거명해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천만 기독교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도 저런 엉터리 대통령이 태어나서 나라를 지금 이꼴로 만들고 있다고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목내기가 되기 싫어서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를 대표해서 부르짖는 것이니만큼 많은 목사님들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면은 나라에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
공산주의, 이 빨갱이 사상, 이거를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동조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애국 전역 군인 일동,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 저항권 발동하는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신 우리 한성주 장군님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연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